미치지 않고 어떻게 도달하니? 넌 완전히 미쳐야 돼. 10대 때 미쳐본 적이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미친 자는 성화입니다. Just do it and then some.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오늘 집에 가면서 난 결심을 할 거야. 난 새로운 인간이 되겠어. 그래서 누구는 머리를 깎고, 누군 집에 가서 테레비를 엎어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예요. 독하지 않으면 사람은 매력이 없고, 매력이 없으면 승부해서 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선포를 하십시오. 난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자기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오늘 가서 내가 당장 머리부터 깎는 거예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10대 때 미쳐본 적이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젊었을 때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본 적이 있는가? 몰입해본 적이 있는가? 나한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면 돌파, 이것밖에 없습니다. 잔재주 통하지 않습니다. 비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오직 정면 돌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실학자 중에서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어. 미쳐야 미친다고. 미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불광은 미칠 광자고 불급은 도달할 급 아니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도달하니? 넌 완전히 미쳐야 돼. 네가 여길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이게 객기가 되느냐 용기가 되느냐는 1년 뒤에 네가 딱 승부를 보여주는 거야. 내 말이 중요하지 않아. 1년 뒤에 네 모습을 돌아봐. 이 자리가 객기였느냐 아니면 용기였는가. 성공의 단어로 꼽는 영어 단어 패션 아닙니까? 패션. 이걸 영어로 바꾸면 돼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미친 자. 미친 자는 성공합니다. 미친 자는 또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오직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진정한 미친 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바로 패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꼬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부족한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것만도 없으면 저는 남보다 머리도 좋지 않다, 집안 여건이나 환경도 좋지도 못하다, 그럼 제가 남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일하게 남보다 평범한 머리를 가졌고 집안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남보다 그래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데,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었고. Just do it and then some.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하다가 죽을 것 같지? 막 토할 것 같지? 하고 해. 조금 더 해. 그냥 그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힘든 걸 참아가게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자꾸 넘겨줘야지. 긴장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고 계획은 시간을 정해놓고 잡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일 스타벅스에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영어 문법을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딱 잡죠. 그러면 그걸 지킬 확률이 90%예요. 근데 내일 영어 공부하겠다 하면 지킬 확률이 20%예요. 그냥 내일 홍대에 가서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지킬 확률이 50%. 이게 다 실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책상에 딱 앉으면 계획 잡는 곳이 아니거든요. 책상은 앉으면 바로 공부 시작, 바로 시작이에요.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 책부터. 그냥 읽으라고요. 그냥 해라고 계속. 첫날 하잖아? 잡생각밖에 안 나와.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난 왜 2시간도 못 앉아있지? 왜 난 10분 만에 잡생각이 들까? 그러고 열흘, 20일, 30일을 버티는 거야. 그때 책에 눈이 들어오고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거 없이 뭐도 안 돼. 그거를 행동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배터리가 달아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내 배터리를 이만큼 충전했다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안 하고 다른 걸 해버리면 그만큼 배터리가 달아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할 거는 배터리가 만약 30% 달았으면 70%밖에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거든. 그들이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공부 이외에 다른 거 뭐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집중을 못해요. 오히려 너희 나이 때에는 시니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쉽지 않아 하고 부정적인 냉철한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겠지만 걔네들이 오히려 바보야. 너희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가 이런 시스템상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막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사회를 냉철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를 살고 있겠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꿔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비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거. 시니컬한 태도가 너의 삶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진 못해.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낙천적이고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차이를 많이 바꿔나간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둔 기름과 같다. 저항할 때마다 기름을 사용하게 되고 지속해서 날리면 기름통은 바닥날 겁니다. 이 사실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로 알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8명의 심사관이 맡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를 세심히 분석했습니다. 심사관은 각 층의 주장을 듣고 6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하루에 14건에서 35건을 심사했으며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은 하루에 단 2번, 오전 간식과 늦은 점심 식사 뿐이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운 동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사가 처음 시작되는 오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지만 휴식시간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의 의지력이 0%가 됐을 때 판단력이 흐려져 핸드폰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완수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패션이 있는 사람, 미친 자라고 말합니다.